1화 1문학과 2학번 김민서입니다. 수학과 2학번 김서우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약간 풀어지기도 했고 시험기간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고 알찬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다시 잠들게 되는 거 있죠. 그때 이제 딱 인스타를 넘겨보다가 들어온 게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가장 고치고 싶었던 점이었고 그리고 과제를 약간 미루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고치고 싶었습니다. 이 아침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여유롭게 준비하고 수업에 집중한 상태로 듣고 싶었습니다. 과제 위주로 세웠는데 일단 첫날에는 밀린 강의 위주로 세웠고 독서와 토론이라는 교양이 있는데 그 교양에서 토론하는 과제가 있었어서 그 대본을 짜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었습니다. 주로 산책이나 책상 정리 같은 간단한 일을 하거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과목들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주로 알람을 맞춰놓고 계속 안 일어나면 계속 울리도록 설정을 해놨었는데 알람 외에도 부모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는 힘들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깨어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잘 떠져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면서 할 일을 하면서 점차 그렇게 잠을 깨 나갔던 것 같아요. 전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루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었는데 미라클 모닝 하고 난 뒤로는 목표를 설정해두고 할 시간이 충분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자고 있었을 아침 수업 한두 시간 전에 제가 스타벅스 가서 여유롭게 공부하는 제 모습이 되게 대견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변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미루던 습관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밤에 늦게 일을 끝내고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른 아침에 그 고요함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날이면 그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에 되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습관도 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체력이 따라준다면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강의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능 이후로 한 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뭔가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끝마치고 난 뒤에 성취감과 뿌듯함이 저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려고요.